화투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10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폐업한 PC방에 비밀 방송실을 차려놓고 햄스터 경주까지 준비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멘트와 함께 뒤섞인 대형 화투패가 5X로 구분된 판 위에 3장씩 놓여집니다. 실시간 중계와 함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한쪽을 골라 쉴 새 없이 돈을 걸고, 자, 몇 팀 망한테 했습니다. 폐 오픈하겠습니다. 승자가 정해지자 곧바로 세 판이 이어집니다. 32살 박모 씨 등 일당 6명은 화투 도박 중계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마이크 말하는 저기가 있었고, 이제 또 따로 이제 뭐 컴퓨터 앞에서 이제 하는 이제 알바생들 같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들려만 했기 때문에. 해외 서버를 이용한 도박 방송은 폐업한 PC방의 밀실에서 은밀히 진행됐습니다. PC방 내부에 들어와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책장 뒤에 감춰진 비밀 방송실에선 날마다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두 달여 동안 천여 명을 끌어들여 하루 수백 판씩 모두 160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였고 수수료로만 16억 원을 챙겼습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 살아있는 햄스터를 학대하는 경주 도박까지 준비했습니다. 여기다 햄스터를 놓고 밑에 전기시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딱 동시에 누르면은 햄스터들이 뛰어나가서 1등한 햄스터를 맞추면은 그 판돈을 먹게 되는 거죠. 경찰은 박 씨 등 일당 4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2명과 도박 참여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